동사와 현재분사 모양이 똑같죠? 둘다 어떻게 되니? 둘 다? 동사원형 플러스 ing죠.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차이를 나눠야 되는데, 동명사는, 아시겠지만, 동명사 어떻게, 어떤 쓰임을 갖죠? 저번 시간에 했는데, 뭐로 쓰이죠? 명사로 쓰이죠? 영어에서 명사란 뭐 얘기하는 거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얘기하고, 목적은 또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나눠졌죠. 그럼 현재분사는 뭐 하는 거죠? 현재분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봐봐. Sleeping Baby는 뭐죠? 자고 있는 아이죠. 꾸며주는 거죠. 이건 분사. 근데 Sleeping Bag은 자고 있는 가방은 아니잖아. 그치? 자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방이거든. 이건 뭐야? 동명사죠. 이런 차이가 있거든. 요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석하면서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일단 1번부터 들어갑시다. 1번. 네. 해볼까? 우리는 샀는데, 새로운? 워싱 머신을 샀죠. 뭘 샀어? 세탁기를 샀죠. 동명사니 분사니? 동명사죠. 워싱을 위한 기계 기계니까 동명사로 가야 되겠지. 2번까지, B번까지 가면 우리는 이때 뭐니? 이건 우리는 우리의 옷을 빨래 하고 있다죠. 이때 비동사 ing가 뭘로 쓰였죠? 진행형으로 쓰였죠. 진행형으로 쓰였을 때그 ing는 현재 분사죠. 됐어요? 네, 여기 좀 설명할게 있는데, 좀 이따 할게. 그 다음에 2번. 그는 있는데 어디 있다? 댄싱 룸에 있다. 여기 댄싱 룸은 뭐죠? 동명사죠. 댄싱을 목적으로 하는 방이잖아. 이게 동명사겠지. 밑에는. 그는 아는데 춤을 추는 소녀를 안다. 이때 뭐로 쓰인 거야? 현재 분사로 쓰인 거죠. 됐어요? 네, B번 들어가겠습니다. B번. B번에 하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습관이다. 이때 뭐로 쓰였습니까? 이제. 동명사로 쓰여. 주어로 쓰인 거지. 주어로 쓰였으니까, 네, 동명사겠죠. 그 다음 2번. 아침에 사이클을 타는 것은, 그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은 맞는다. 그렇죠? ing가 주어일 땐 단수 취급합니다. s부터 해야 되고요. 너 어떻게 만들어? 신선하게 느끼게 만들죠. 그렇죠? 네, 3번. 나의 할머니는 걷고 있죠. 산책했죠. 뭘 가지고? 워킹 스틱을 가지고. 워킹 스틱이 뭐죠? 워킹을 목적으로 하는 스틱이잖아. 그 뭐라고 하니? 이분이 승산할 때 이게 되는 거 뭐라고 하지 이거? 뭐라고 하니 그 말로? 지팡이? 지팡이죠. 맞아.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이건 뭐야? 동명사로 쓰인 거죠. 보세요. 네, 10번 들어가겠습니다. 10번. 그녀의 반짝이는 눈을 보아라. Look at her. 그다음에 반짝이는 이걸 써야 되겠지? Twinkling eyes. 이렇게 하면 되고요. 끓고 있는 물을 조심해라. Be careful with the 뭐죠? 끓고 있는 물? boiling water죠. 이때 boiling 뭐로 쓰였니? 이제 twinkling eyes는 뒤에 있는 eyes를 꾸며주는 거니까 현재분사잖아. 이때 뭘까? 끓고 있는 물이니까 역시 꾸며주는 거지. 그게 뭐야? 이것도 현재분사죠. 3번. 역사책을 읽는 것은 시간 여행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하면, reading, history, 그다음에 books 나와야 되겠죠. 이때 ing 뭐로 쓰였죠? Reading history books가 주어잖아. 그 주어로 쓰면 뭐로 쓰인 거야? 동명사로 쓰인 거고. 동명사는 무슨 취급한다? 네, 단수 취급한다. 이제. 네, 영재 가겠습니다. 그녀의 취미는 꽃 사진을 찍는 것이다. Her hobby is taking photos죠. Taking, Photos of flowers까지 써야 되겠네요. 됐어요. 여기도 아까만 보면 이때 is ing는 아까 비동사 ing가 진행형으로 쓰이면 뭐였어? 분사였잖아. 이때는 뭐니? is ing가 동명사라죠. 왜 그러냐? 이때 보어로 쓰인 거잖아. 보어로 쓰였을 때 뭐로 쓰인 거야? 네, 동명사로 쓰인 거죠. 그쵸? 네, 그녀의 취미는 사진을 찍는 것이다. 꽃들의
when은 지금 SL 쓰고 있다 라고 하면 when is writing on essay 지금이니까 now까지 들어있네. 이때는 뭐로 쓰였죠? 이게 현재 문서로 쓰여 진행형이니까 현재 문서로 쓰인거죠. 그죠? 아 이거는 중요한 파트일 수 있는데요. 일단 ing를 나눌 줄 알아야 되거든요. 크게 다시 ing는 뭐다? 동명사와 현재 문사가 있다. 동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이고 주어로 쓰일 땐 단수고 목적어로 쓰일 때는 동사의 목적어, 주사의 목적어가 있다. 보호로 쓰일 때는 몸무한 것 이렇게 된다. 그리고 현재 문사는 뭐로 쓰인다? 크게 명사를 꾸며주죠. 또는 뭐로 쓰여요? 비동사랑 같이 쓰여서 진행형을 만들기도 하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